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어요. 위장은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은 플러스 1%밖에 안 올라가니 주주분들 조금 심적으로 짜증도 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데 도대체 왜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주주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와줄 때에는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추세가 위로 올라가준다는 관점은 일단 버리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지금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매도하고 있죠? 얼마나 매도하고 있고 얼마나 매도하고 있죠? 최근 한달 동안 270만 주가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이거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허브경제TV 연휴 기간 동안 주도시험 신청하시면 연휴 시작 끝나고 나서부터 수익 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수익 청산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도주체험을 안 받아보셨으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누르시고 링크 누르시고 무료 체험 신청 누르시면 딱 끝납니다. 그냥 하나 소리 좀 보고 왔습니다. 요 한마디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소좀 볼게요. 계속해서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에 따른 뭐 폴리실리콘 태양광 셀 모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이 뭐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을 마련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정책이 밀어주는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의 이런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쵸? 네? 얼마나 많아요? 하나솔루션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이런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의 가시적인 성장폭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내눈 감고 사야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포트만 보잖아요. 일단은 아침에 하나솔루션이 가격이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매수 버튼부터 누를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내려가지고 있어요. 기관들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잡아주고 있습니까? 안 잡아주고 있습니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진짜 5만 가지 리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네? 5만 가지 리포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 멀었다. 호황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 리포트, 목표가 상향 리포트. 근데 주가는 연이어 하락하고 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한95% 정도 나와줬죠.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요. 하나솔루션은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맥락 자체는 동일하진 않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리포트는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끌어다가, 우리가 투자할 때 필요한 정보만 뽑아다가 쓰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수많은 긍정적인 리포트와 긍정적인 말 안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나와주지가 않았어요. 네?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공통점들은 당연히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었을 때,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외국인들 최근에 100만 주 매수했어. 누가 매수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매수했어. 아직도 모건 스탠리를 외국인들로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모건 스탠리가 3주가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진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모건 스탠리가 직접 매수 버튼 눌러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UBS 증권 보세요. 이틀 동안 10만 주 매도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제조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솔루션은 이날이었어요. 2022년도 7월? 2022년에서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11월까지 움직임을, 지금의 이 드라이빙 자체를 기관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주가를 땡겨서 올릴 때, 장대 양봉을 만들어줄 때, 들어와주는 좀 강한 매수 유입의 주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를 그려가는 포지션을 지금 하나솔루션 안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기관들이 주도 주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 솔루션을 안 담고 있어요. 신재생 다른 기업군들 담는 기업도 있고 담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하나 솔루션은 아직은 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분들께서도 지금 좀 기다리세요. 제가 타이밍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보내드린 신호들만 따라하시면 하나 솔루션 여러분들 절대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손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승리를 하는 공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방식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비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버비중 하지 마십시오. 비중 15% 이상 박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15% 이상. 왜 그 이상 매수를 해요?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시장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이런 기업은 내 포트폴리오 비중 안에 10에서 15%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꼭 유튜브 댓글 누르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 하나 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